오늘은 천성을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가지신 분들은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12장 1절.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인생을 경주에 참 많이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성경의 많은 부분이 이 경주, 표대, 또 선한 싸움, 이렇게 이제 인생의 하나의 여정을 경주로, 뭐 달리기로 그렇게 비유한 내용이 참 많이 나옵니다. 달리기 중에 마라톤이라는 그런 경기가 있죠. 여러분 얼마나 오래 달리는지 아십니까? 몇 미터 뜁니까? 메타로 49.19 맞나요? 마일로 한 26.2마일 되는 것 같은데, 마라톤의 최고 기록이 한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한 26마일을 막 달리는 거예요.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2시간 7분. 이분이 이제 엘리우드 칩초게라는 케냐 사람입니다. 그 2016년 리오데자네이로, 그네 말로 히오데자네이루 그 올림픽에서 이제 금메달을 따신 분입니다. 제가 그 자료를 한번 뽑아 보니까 그 엘리우드 킵초게가 케냐 사람 2시간 1분 39초 보면은 케냐하고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이디오피아가 한 6명, 케냐 분이 한 4분 되는데, 하여튼 최고 기록은 현재 이 일리아드 킵초게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마라톤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한번 보시겠는데요. Less than 200 meters to go. 159.40, the unofficial time. 2분대의 벽을 이제 돌파하느라고 실험적으로 이제 세팅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진짜 경기는 아니지만 가장 평탄한 길, 기온이 알맞은 길을 갔다가 이제 2분 안에 들어오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유럽 오스트리아에서 이 행사를 진행했고요. 경기 기록을 측정하는데 보시다시피 이 차가 앞에 가고 차 따라오는 라인이 걸려 있죠. 그 페이스메이커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같은 도우미들이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2시간대를 한번 깨보자. 맨 처음에는 3시간 정도 했고요. 2시간 58분. 런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2시간 55분 18초. 67년에 2시간 9분대 접어들었고, 2시간이 그렇게 쉽사리 깨지지 않았습니다. 베를린 마라톤 2시간 4분. 이분이 이제 기록을 세운 거죠. 그리고 2시간 거기 빼주는 그런 행동입니다.
훨씬 이르네요. 40km가. 공식기록으로는 인정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1시간 50분. No Cuban is limited. He has done it. And I'm showing the world that no man is limited and they can go beyond 2 hours. 그래서 이제 공식 기록이 1시간 59분 40초이 뭐 많은 단체들이 후원을 해서 이 기록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기록이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 여성분들은 100m 달리기를 하시면은 몇 초 때 끊으십니까? 보통 우리 장세림 지사님 몇 초 정도 뛰세요? 몸이 날씬하시잖아. 우리 남성분들은 한 얼마 때 뛰십니까? 100m 달리기 15초? 14초? 더 빠르신 분이 계시네. 제가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면 13.9 제 최고 기록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런데 이 마라톤이요. 이 정도의 기록이 나오려면은 100m 달리기, 우리 여성분은 한 17초 정도에 뛰어요. 전심 이렇게 보통 하시면은 선수가 아닌 경우에는. 이 기록이 전 구간을 평균적으로 17초 02에 뛰는 그런 정도의 속력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17초, 그러니까 100m 달리기를 하든 마라톤을 뛰는 겁니다. 이 기록이 나오려면. 성경에도 나오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우리의 이 인생길은 100m 달리기가 아니고 마라톤인데 아까 보니까 100m를 마라톤같이 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I have good fight. I have fought the good fight and I have finished the race. I kept the faith.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 마라톤 선수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중도에 포기하거나 탈락하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믿음의 길에 들어섰기 때문에 우리는 완주를 해야 되죠. 마라톤에 관해서 또 우리 한국 사람은 잊을 수 없는 것이 있죠. 여러분 올림픽 기록에 보시면 마라톤의 올림픽 금메달이 아시아 사람으로 두 사람이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것이 한국 사람이에요. 1936년이죠. 우리 손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고 그때 당시에는 국적이 일본이었죠. 그리고 딱 56년 후에 1992년에 황용조 선수가 대한민국 태극기를 달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손기정 선수의 기록이 2시간 29분 19초에 당시로서는 경이적인 기록입니다. 그리고 92년 8월 9일 정확히 56년 후에 한국의 황용조 선수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올림픽에 출전했습니다. 제가 이 기억해요. 정말 그 아무도 사실은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따리라고 기대를 못하고 갑자기 이 선수가 들어오는데 얼마나 정말 한국에 있으면서 감격했는지 눈시울이 뜨거워지면서 황용주의 기록은요 92년 8월 9일 2시간 13분 23초 놀라운 기록이라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혼신의 힘을 다했는지 보통 들어온 다음에 태극기 흔들고 돌아다녀야 되는데 이 선수는 그냥 쓰러졌어요. 너무 기진맥진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황영조 선수의 그 일화를 들어보면 얼마나 그 힘든 과정을 겪었는지 보통 우리는 금메달을 따고 열광을 합니다. 그리고 박수를 보내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그의 노고를 잘 잊어버리죠. 이 선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자기가 자살을 세 번 기도했대요. 뛰다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연습하다가 달려오는 트럭에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만약 치였다면 그 트럭 운전사가 정말 역적이 되었을 텐데 얼마나 기술이 좋았는지 급 정거를 해서 안 다쳤어요. 황영조 선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면은 며칠 동안은 내가 병원에서 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자기의 꿈은 자기의 목표는 금메달이 아니었고 빨리 이 경기에서 끝나는 것 그것이 이제 자기의 꿈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도 빌립보서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간다. 우리도 종점이 있죠. 종착점이 있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이 마라톤과 같이 만약에 구원을 받는 사람이 마라톤 1등만 주겠다 그러면은 그럼 우리는 희망이 없죠. 그렇지만 다행히도 그런 것은 없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마치 마라토너의 심령과 같이 천성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이 그렇게 우리가 경주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이 두 가지 특별한 다른 길을 걸어간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삭과 야곱과 에서에 관련된 일을 말씀을 드립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 보시면 그 이삭이 자기 생각에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불러서 야곱과 에서를 불러서 이제 축복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27장 1절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화살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그래서 이 두 아들이 이제 경쟁이 여기 되었죠. 그 이야기를 이제 어머니 리브가가 듣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대로 변장을 해서 사냥한 것 같이 해서 이제 이삭에게 그것을 주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을 하죠. 창세기 25장 7절에 보시면 그 배경에 어떤 배경이 있냐면 두 아이가 너무나 다른 길을 걸어간 거예요. 두 아이가. 그 중에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므로 장막에 거주하고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에서가 무척 그 별미를 즐긴 것 같아요. 이 영어 성경으로도 봐도 여기에 보시면은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것을 원어식으로 표현을 한다면은 이렇습니다. 영어에도 보시면은 Isaac who had a taste for wild game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이 게임이라는 것은 이 비디오 게임이 아니고 이 사냥감을 이야기합니다. 사냥감이나 사냥한 고기를 게임이라고. 그것을 아주 좋아했다. Had a taste for wild game. 근데 이것을 원어식으로 표현하면 이 말입니다. For his hunting is in his mouth. 그가 사냥한 고기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그 고기가 입에 있다는 거예요. 입속에 있다. 무척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 좀 실감나게 표현하면은 그 사람이 고기를 입에 달고 산 사람이에요. 그 고기가 그 입에 있었다. 그래서 아시는 대로 이제 이 하여튼 축복을 하죠. 우리 창세기 27장 28절에 야곱이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야곱에게 축복을 합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장자의 축복이 여기 떨어집니다. 나중에 에서가 돌아왔습니다. 헐레벌떡. 그리고 아버지에게 애원을 합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에서입니다. 아니 이미 벌써 축복했는데 에서가 뭐라고 합니까? 38절에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 눕혀 울었다고 표현이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굉장히 에서가 억울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 야곱에게 준 축복을 이삭 아버지 이삭이 그걸 변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더 이상 축복할 것이 없다.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그러면서 이제 이삭이 이야기를 그 말씀을 하는데 39절에 보시면은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근데 읽어보시면 축복이 아니에요. 그렇죠? 뭐 말씀을 하셨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 인생 경주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잡으면 그것을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엘리자베스 탈봇이라는 그 우리 재림교회 신학자죠. 그리고 그 많은 강연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올해 그 Jesus Wins라는 그 Devotional Book 아침마다 읽으시는 그 기도력을 저술하신 분이신데 전에는 우리 교회 지남에서 같이 전 세계 같이 보는데 요새는 한국 분들이 쓰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이분이 쓴 그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디보셔널 타임에 1월 20일인가 제가 기억을 하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 책이 참 흥미로운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목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His victory, 그분의 승리. His love, 그분의 사랑. 뭐 His majesty,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분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If Jesus wanted to free himself, he wouldn't have relied on a few disciples with a sword. 이 예수님을 그 베드로 그 말고의 귀를 내리신 그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만약 그분이 당신을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는 그저 몇 명의 제자들의 그 어떠한 단검에 의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No, he was keenly aware of the supernatural resources available to him. 그분이 못하실 게 없죠, 사실. He was innocent, he has power, and he had other divine resources. 그분은 죄가 없으셨고 권위가 있으셨고 권세가 있으셨고 그리고 충분히 어떤 신적인 그러한 resources, 자원들이 많이 있었는데 but and yet he didn't use any of these but restrained himself in order to follow his father's will for our redemption. 그분이 그런 걸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버지의 그 뜻을 행사하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분 자신을 restrain 이렇게 한계를 지으셨죠. The use of force was not in Jesus' plan. 예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어떠한 힘을 사용하는 것이. He was unwavering. 이게 확고한 그런 뜻이죠. He was unwavering in his resolve to follow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분이 확실한 그런 결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even if that meant giving up his rights, his power, and his place in heaven. 어느 정도였냐면은 그가 가진 모든 어떤 권리나 그의 힘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그리고 그분의 자리 하늘나라에서의 그분의 자리를 다 포기하서라도 그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이 이 그날의 제목이 His steadfastness였어요. 꾸준한 거 한번 하면은 그냥 끝까지 가는 거. 예수님 그렇게 사셨습니다. His steadfastness to follow God's plan, walking the path set before him is contrasted with his disciples' response to the situation. 제자들은 다 그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지만 예수님은 한번 정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딱 정하시고 그대로 가시는 거예요. 마치 마라톤을 완주하시듯이 정하시고 그 길이 맞으면 가는 것입니다. 이 스프라울이라는 그 개신교 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To live coram Deo. Coram Deo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뜻이죠. To live coram Deo is to live one's entire life in the presence of God, under the authority of God, to the glory of God.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간다는 것은 한 사람의 전적인 생애를 하나님의 현존하시는 그 임재하심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굴복하고 그 아래 두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쪽으로 향하여 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삶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목표를 정하고 흔들림 없이 그쪽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돌아가서 그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 저기 존이 왔으니까 영어로도 읽어보겠습니다. Isaac made known to his sons these privileges and conditions and plainly stated that Esau, as the oldest, was the one entitled to the birthright. But Esau had no love for devotion, no inclination to religious life. The requirements that accompanied the spiritual birthright were an unwelcome and even hateful restraint to him. 해석하면, 이삭은 그의 아들들에게 이 특권과 조건들을 알리고 장자인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말하였다. 그러나 에서는 헌신을 좋아하지 않았고 종교 생활을 애호하지 않았고 영적 장자의 명분에 동반된 요구들이 그에게 달갑지 않은 일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달갑지 않은 반갑지 않은 일일 뿐만 아니라 달갑지 않은 구석이었다. The love of God, which was the condition of the divine covenant with Abraham, was regarded by Esau as a yoke of bondage. Bent on self-indulgence, he desires nothing so much as liberty to do as he is pleased. To him, power and riches, fasting and reveling were happiness. He gloried in the unrestrained freedom of his wild, roving life. 보세요. 아브라함이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의 조건이었던 율법이 에서에게는 속박의 명예로 생각되었고, 그는 방종에 기울어져 그가 좋아하는 것을 행할 자유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 그에게 권세와 부귀와 잔치와 연락, 행복이 전부였다. 그는 그의 거친 방랑 생활에 제재받지 않은 자유 가운데 거만하였다. 여러분, 에서의 삶은 그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영적인 것과 전혀 무관하게, 전혀 상관없이, 전혀 관심 없이 속박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반면에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야곱은 장자의 명분이 자기에게 주어지리라는 하나님의 암시를 어머니에게서 배우고 그의 마음은 그것이 줄 특권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소망으로 충만하였다.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에서와 그 야곱의 삶이. 그가 갈망한 것은 아버지의 재산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었다. 영적 장자의 명분이 그가 바란 대상이었다. 의로운 아브라함이 한 것 같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 자신의 가족을 위하여 속죄 제물을 드리는 일, 택하신 백성과 약속된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일, 언약의 축복에 포함된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일 등이 그가 획득하고자 열망한 특권과 명예였다. 그의 마음은 항상 장래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을 붙잡고자 갈망하였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매번 교회에 나와서 그냥 종교의식 치르듯이 안식을 예배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정말 오늘 하루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본향을 향하는 그러한 발걸음으로 내가 신앙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시간 때우기를 하는 것이냐, 그저 탄력에 의해서 그냥 교회, 죄송합니다, 교회 안 오면 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에서와 같이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적인 선물을 갈구하고 그래서 메시아를 통해서 오는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합니다. 어느 날 사냥하러 나갔다가 피로에 지쳐 집에 돌아온 에서가 야곱이 준비하고 있던 음식을 청하였을 때 한 가지 생각으로 늘 골똘해 있던 야곱은 자신에게 유리한 기회를 포착하고 장자의 명분을 넘겨주면 형의 주림을 만족시켜 주겠다고 제의했다. 그럼 계속 우리는 야곱이 속이는 자 얄팍하다고 얘기하지만 에서도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무모하고 방종한 이 사냥꾼은 내가 죽게 되었으나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넘기고 맹세로서 거래를 확인하였다. 여러분, 조금만 있으면 배가 고파서 죽겠다고요? No. 조금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먹을 것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조금만 기다렸다면 아버지의 장막에서 음식이 그에게 보장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순간적인 식욕을 만족시키려고 그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영광스러운 유업을 부주의하게 팔아버렸다. 그의 온 관심사는 현세에 있었다. 그는 땅에 있는 것을 위하여 하늘의 것을 희생하고 미래의 행복을 순간적인 방종과 교환하였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만약 이 땅에서 그저 좀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다 죽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여기 사는 것은 영원한 세상을 예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에서의 길을 걷지 말고 야곱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우리는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쁘다 하더라도, 정말 바빠도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해요? 그것은 합니다. 그건 해요. 여러분,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십니까? 아무리 바쁘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적인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표대를 상하고 계속 경주하면은 우리는 그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또 에서에 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다. So Esau despised his birthright.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구원의 축복의 복음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취급하냐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것을 감사하게, 그리고 이 귀한 것을 priceless, 값을 따질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어떠한 식으로 우리는 대하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힘든 일이 많이 있죠. 뭐 다 경험하셨습니다만 걸어가면은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걸어가면 지칠 때도 있습니다. 걸어가다 보면은 유혹받을 때도 있습니다. 엉뚱한 일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돌아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향을 향하여 오늘도 내일도 한 걸음 내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이러한 본향 가는 길에는 우리의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시면은 우리가 인내가 필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만약에 교회에서 상처받거나 하시면은 열두 모두 아마 다 떠나실 분들이 아마 앉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마라토너가 아까 보셨듯이 앞을 향해서 고을을 향해서 나가면은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뭐 뛰다가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알래스카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It was a moment Tyson Steele feared he might not live to see. 203, you were partially when I copied you arrived at the cabin. His SOS in the snow finally spotted by state troopers after a devastating fire left him stranded in a remote part of Alaska. I was grateful that all my bullets blew up because that could have been a temptation. Steele told troopers he awoke in the middle of the night to find his cabin in flames, his nearest neighbor more than 20 miles away. He grabbed what he could, but nearly everything inside was lost, including his beloved dog, Phil. It was cold. I didn't have any socks in my boots, and I was just wearing pajamas at that point and a t-shirt.
For more than 20 days, steel survived Alaska's brutal sub-zero winter weather, building a makeshift shelter and rationing his charred tins of food. Pineapples. I'm allergic to pineapples, but I ate them anyway because it's what I had. Despite his harrowing experience, the Utah native plans to return to the last frontier. Two cabins, in case one burns down. Tonight, an Alaskan by choice and a survivor through and through. 여러분 이렇게 23일 동안 눈에 갇혀서 아무 정말 앞이 안 보일 때 이 사람이 한 건 하나 있습니다.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연락이 두절된 걸 보고 이제 연락을 해서 이제 그 트루퍼가 와서 이제 그걸 했는데 뭐 하여튼 어떤 연유로 그 캐빈 두 개가 다 불이 타고 자기 개도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리고 자기는 양말도 없었대요. 맨발이었고 그리고 그저 파자마 이런 것만 입고 있었는데 그리고 먹을 거는 파인애플밖에 없었대요. 자기는 파인애플이 알레르기가 있어서 못 먹는답니다. 그렇지만은 할 수 없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리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참고 기다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참고 기다리는 것이 세상하고 다른 것은 그냥 세상 사람들 그냥 참고 억지로 이렇게 이를 악물고 참고 기다린다는 것 기다린다는 것이라면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께 호소합니다. 우리가 본향을 향해 나아가기로 작정을 했고 이제 그 길에 들어섰습니다. 좌우 전후 여러 가지 유혹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 끝까지 완주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결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어머니를 잃었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희망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날, 영광스러운 그날에 다시 어머니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121편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다.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천성을 향해서 우리가 도움을 구할 때, 그렇죠? 그 도움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각 가정마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또 계속 본향을 향하는 그런 경주에 열심으로 임해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